마음을 훔친 죄, 시간을 순삭시킨 죄, 유죄 콘텐츠만 공세운 저희 영덕후가 또 이 작품을 가져와 봤습니다. 정려원, 이규영, 이 두 주연 배우까지 직접 모셨으니 지금부터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가 영덕후에 왜 왔을까? 이들이 영덕후에 온 이유는? 영덕님들, 저는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. 에서 노차키 역할을 맡은 정려원입니다. 그 소문이 맞나 보네요. 승소율 92%에 빛나는 장산의 에이스이자 시키면 뭐든지 물어뜯는 장산의 개. 성공을 향한 집념의 끈기, 독종 노차키와 좌시백 역할을 맡은 이규영입니다. 사법연수원의 에이스 좌시백은 어쩌다가 이런 승소율 3%의 국선 변호사가 되었을까. 도통 속내를 알 수 없는 별종 좌시백이 만났으니 첫 등장신이 또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. 어딜 가도 기죽지 않는 당당한 걸음걸이, 그 고고한 자태를 위해 신경 쓴 점이 있다면? 샷을 많이 준비했죠. 아예 대본에 샷들 자켓, 트위드 자켓, 뭐 에르 가방, 뭐 무슨 굽 뭐 이러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주셨었어요. 좌시백 씨? 어디서도 꿀리지 않는 남다른 재력의 그녀와는 달리 저의 첫 등장은 아이스크림을 물고 심지어 도둑질이죠. 맞아. 그래, 치사하게 아이스크림 하나 갖고. 어제 할머니 고수쳐서 나한테 따간 돈이 11,300원이 넘어요. 어디서도 살짝 꿀리는 듯한 이 남자. 이 둘은 왜 만나게 됐을까? 그 이야기부터 살펴보자면, 노차키는 잠도 안 자요. 네. 한 20시간씩 일하지 않나? 오늘도 밤낮 없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는 그녀.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인데. 변호사님, 이순영 씨께서 전화하셨습니다. 이순영? 네. 그 평화를 깨뜨린 옛 친구 순영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. 자기야, 난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. 내가 우리 신랑을. 장산 로펌의 가족 기업 강성제약의 피임약 체험 대상이었던 순영이 피임약 복용 후 계속된 환각에 빠져 그만 살인을 저질러버린 건데. 신랑이 아니라 되게 무서운 귀신 같은 거였는데. 언론이든 경찰이든 피임약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순영이 입 막아. 할 수 있겠어? 기업 간의 이미지 타격이 우려된 장산 로펌 대표의 명에 따라 고마워, 자키야. 난 네가 와줄 줄 알았어. 너 여기서 나가고 싶어?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어. 뭐든 찾기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. 자살해. 파트너 변호사 자리를 담보로 이번 사건을 정리하기로 한 그녀. 그런 찾기와는 달리 피임약 요즘 뭐가 잘 나가요? 오유라 배우가 광고하는 건데 요즘 제일 잘 나가요. 강성제약에서 나온 거네. 직접 체험 대상까지 자처하며 피임약 부작용을 알아내기 위해 열을 올리는 시백인데. 아니, 피임약을 왜? 이거 하루에 두 알 먹어도 되나요? 아니, 그러니까 자 변호사님 또라이라고 소문나서 다른 변호사님들이 우리 사무실 안 오는 거 아니에요. 아, 그래서 늘 우리 둘밖에 없는 거였어? 아무도 못 말릴 그 열정 때문일지. 자식 씨? 피임약 재판은 벌어지고 결국 상대 측 변호인으로 마주서게 된 두 사람. 합의를 하시자고요? 네. 얼마에? 2,500. 그쪽 손목에 차고 있는 게 그 정도 할 것 같은데, 2,500. 지금 당신 손목 시계값에 합의를 하시자는 겁니까? 강성제약의 피임약 부작용 없습니다. 강성제약의 피임약 부작용 있습니다. 그것도 아주 심각한. 두 인물이 처음 대적하는 이 숨막히는 티키타카 속에 숨겨진 감초 같은 장면이 있다는데. 영수 씨, 우리 뭐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거 좀 없나? 애들 수밖에 없습니다. 일파요. 아, 카라멜 마키아토. 원래는 그냥 앉아서
팽팽하게 주고받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규영 씨가 아이디어를 냈죠. 그러나 이들의 케미는 끝이 아니었으니. 뭐지? 이 익숙하게 재수 없는 소리는? 협의를 물은 후로 더는 볼일 없다 생각한 차키가 시백의 사무소에 다시 등판? 여긴 어쩐 일로? 다시는 볼일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책상 적었으면 되나요? 아, 거기 저 새로운 변호사님 자리예요. 오늘부터 여기서 함께 일하게 될도 차키입니다. 잘 부탁해요. 예? 지금 뭐 하자는 플레이입니까? 예? 차키는 왜 이들과 일하게 된 걸까? 시간을 거슬러 파트너 변호사라는 성공을 향한 꿈에 한 발 더 다가갔던 날. 저에게 과분한 자리라는 마음에도 없는 겸손은 떨지 않겠습니다. 지난 7년 이 자리에 서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. 고객의 니즈를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. 노차키 씨. 저 여사님. 이순영 자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. 너 여기서 나가고 싶어? 자살해. 그날 차키를 만난 후로 자살 시도를 한 순영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건데. 살려주십시오. 살고 싶어. 주객 전도된 상황에서 더는 피할 곳이 없어진 차키. 북선 전담 변호사 승소율이 3%라더군. 내려가서 제대로 해. 하지만 차키의 좌천 그 이면에. 아, 누구예요? 나 고발하라고 지시한 사람? 강기도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겁니다. 우리는 왜 이 작품을 봐야 할까? 일단 재밌습니다. 제가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딱 보자마자 5분은? 6분은 못 받았어? 약간 이랬어요. 이규영이 각 잡고 나온다. 그래서 일단 셀링 포인트가 될 거고요. 이번에 굉장히 능대합니다. 제가요? 네. 여기서요? 네. 아이스크림을 훔쳐먹고. 영어권 나라에서 오지 않으셨어요? 댄디의 뜻을 제가 잘못 알고 있나? 잘못인 줄 알면서 왜 그랬어? 기억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진실도 사라지니까. 자빈이 살해를 했다고? 제가 죽였습니까? 정의할 수 없는 이들의 매력. 과연 그 속에 감춰진 엄청난 진실은 무엇일지. 그 뜨거운 변론을 놓치지 마시길.